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당과 좀 지옥을 오고 가는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8분이라는 시간 동안 발언을 했는데요. 거기 안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무려 45회 이상 언급됐을 정도로 FOMC에 대해서 이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부분 강경하게 좀 대응하겠다는 스탠스가 느껴진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좀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미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월요일까지 계속적으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미 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이번 주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 또한 개파락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행히도 화요일날 어느 정도의 리바운딩, 되돌림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날 개파락분을 메꾸기에는 부족한 상승분이었는데 아마 지금 시장은 위로 갈지 또는 하락으로 갈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얘기를 들어보자면 미국 FOMC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 이내로 관리를 하겠다는 게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올 정도는 멀었고요. 안도감을 가지다가도 다시 우려감을 가지는 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고 봤을 때는 시장은 안정화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진폭은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나중에 갈수록 진폭은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결국엔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는 일을 지금 방송에서 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종목을 잘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서두에 얘기 드리는 부분이 뭐 기술적 분석도 잘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도 잘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왼손도 잘 쓰실 줄 알아야 되고요. 오른손도 잘 쓰실 줄 아는 양손잡이가 돼야만이 지금 이런 험난한 시장에서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기업에 더 집중하려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대가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소학주 지난 시즌1에서는 펀더멘탈 강의를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예, 목표 주가 계산하는 방법, 재무 안정성 지표,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들, 지표들 다양하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1강부터 순차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소학주 매매 기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에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거고요. 클릭하시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혼자 하시기에는 굉장한 어려움과 부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인사이트 해자가 있는 사람들과 한다면 그래도 좀 어려운 시장 순탄하게 이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소학주 매매 기술 4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상승 확률을 높이는, 업시키는 매수 신호 조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뭐 산업 분석, 뉴스 분석, 목표 주가, 재무 안전성, 뭐 성장 지표들 다양하게 많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자 나는 기업, 상폐될 기업들 이런 공부들만 하실 줄 안다면 뭐 접근할 일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강의들 계속적으로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펀드멘탈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재무, 건전성을 체크를 하고요. 좋은 기업들은 결국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잘 안 내려가고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이평선이 정배열이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강의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런 60일이나 20일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리바운딩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펀드멘탈, 기본적 분석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강의죠. 예,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뭐 캔들, 거래량, 뭐 매집봉 다양하게 좀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응용시켜서 매수, 타이밍 확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강의는 1탄, 그리고 다음 주에도 2탄 이어서 연이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이거의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 그래서 급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를 하자라는 부분이 바로 기술적 분석의 주요 아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서 목표 주가에 매도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기술적 분석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 그동안 1강부터 상하강에 또 진행했던 강의들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시간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이걸 확장시켜서 매수 확률, 매수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몇 가지 신호들까지 결합시켜서 좀 매수 확률을 높이는 그런 조건들을 같이 공부할 거고 실전 사례까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는 차트만 보지 않습니다. 차트 플러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만이 이런 험난한 시장에서 좋은 주가 수익률을 냈다라는 거를 사례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승 확률을 높이는 매수 신호는 뭐 각각 이렇게 제가 1번부터 3번, 4번까지 이렇게 넘버링을 했지만 사실 다 이게 병합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바닥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패턴들 나올 수 있고요. 천장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저항을 받고 계속적으로 뚫지 못하는 모습들. 반대로 아까 바닥은 지지선을 받고 내려가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순차적으로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라고 한다는 건 지난번 제 강의를 드린 것처럼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평선을 바로 상향 돌파할 때 나오는 거를 골든크로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골든크로스의 반대말은 데드크로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포인트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응, 똑같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전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말 그대로 매집봉입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다른 평상시보다 높게 거래량이 실렸는데 캔들, 그날 캔들의 모양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집봉은 다시 한번 매집봉을 이 시가를 지지하는 선에서 횡보를 하거나 이거를 지지하면서 하락선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다시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결국 제가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이 방점을 찍는 건 펀드멘탈. 실적이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키워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중 바닥형이 좋을 거고요. 천장형은 저항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을 의미해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골든크로스, 그렇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크로스 할 때 반대말은 데드크로스가 된다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집봉. 매집봉은 거래량을 통해서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펀드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뭐 20일 이평선을 지지받는다고 했을 때 지지받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지지 안 받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자면 결국 펀드멘탈의 주안점을 놓고 자신감 있게 들어가신다면 결국 이 네 가지가 혼합됐을 때 매수 상승, 매수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오늘 계속적으로 강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 드릴 내용은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제가 이건 몇 번 가져왔던 사례 이미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저점들을 연결한 선을 바로 지지선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고점들을 연결한 선들을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특정 기간 동안 이 회사의 주식은, 주가는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온 거고요. 이 박스권, 뭐 다르게는 뭐 횡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런 지금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고 했을 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거래량이 밑에 있는 것처럼 실렸다든지 그런 모멘텀들을 찾아보고 실적이 아직 실적 대비 저평가되다는 판단만 내릴 수 있다면 분명 이런 자리들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시고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실적에 대한 기업의 내재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번 응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저항선이고요.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고 했을 땐 기존의 저항선은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 새로운 이제 저항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기존의 저항선은 지지선이 된다. 반대로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새로운 지지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 들을 이중바닥에 되게 중요한 기초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중바닥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증시에서는 이런 바닥을 확인할 때마다 신뢰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일전에 강의드렸던 내용 중에 일봉보다 주봉, 주봉보다 월봉의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을 확인할수록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높다라는 뜻인 거고요. 결국 얘기했을 땐 물론 이 전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양봉 캔들이 나와줘야만이 상승에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다만 항상 얘기 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은 확률적인 접근이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중 바닥은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뭐 여러분 너무 많이 쓰시는 뭐 쌍바닥 아니면 W 패턴이고요. 그리고 뭐 투바튼 패턴이라고 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많이 확인할수록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패턴이 바로 이 이중바닥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바로 이 선이 저항선이게 되는 거고요. 이 결국 이중바닥이라는 건 지지선을 놓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바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바닥형은 지지선과 연관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중바닥, 뭐 삼중바닥, 뭐 사중바닥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바닥은 두 번 정도 확인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삼중바닥 얘기를 들어보자면 세 번째까지 바닥을 확인하고 뭐 이런 자리 또 양봉 캔들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뭐 삼중바닥이라고 표현들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바닥이라는 건 이 지지를 통해서 이런 자리는 부담 없이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뜻인 거고요. 물론 이 지지선을 지키지 못하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급한 반은 뭐로 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바로 실적, 그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펀드멘탈 부분입니다. 뭐 조금 더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들어보자면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들 얘기를 드려보자면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21년 한 해치 영업이익보다 더 좋은 성과, 실적 성과를 낸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 재료 테마까지 엮이면 굉장히 주가는 급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 실적이라는 모멘텀 모르고 기술적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신뢰도가 높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가미가 돼야지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실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 편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근간과 백테이터가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이중바닥 그렇죠.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바로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타이밍들이다. 대신 첫 번째 바닥보다는 두 번째 바닥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 조정받는 이런 과정에서 접근하셔도 유효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중바닥도 있지만 좀 다른 형태를 좀 변환시켜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중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중바닥은 저점을 높일수록 신뢰도가 더 높다라는 부분들까지 여기에 양봉 캔들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충분히 더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중바닥, 다중바닥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외바닥 그렇죠 얘기라고 하는데요. 사실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중바닥 이런 타이밍 그렇죠. 그리고 대신 저점을 높이는 그림들이 나와주면 더 좋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지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그렇죠? 이렇게 상승 채널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 안에서 이중바닥은 훨씬 더 신뢰도가 높고 바로 이런 자리. 그렇죠? 이 전고점에서 양봉 캔들이 나와야 좋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열심히 반복하셔서 강의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외봉, 뭐 쌍봉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중 형장, 천장형 패턴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죠. 그렇죠. 아까 여기는 저항선 뚫지 못하고 지지를, 그렇죠. 이 지지선이었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중바닥은요. 여기 바로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봉우리가 두 개 만들어졌다고 해서 뭐 쌍봉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이중 천장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주가, 이 회사의 주가가 이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이 저항세에 밀려서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반대로 이 지지선 부근에서
운봉 캔들이 나온다면 하락폭은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바닥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에서 양봉 캔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중 천장형은 이 바로 지지선에서 양봉 캔들이 나온다고 했을 땐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쌍봉이 나오면 뭐 36개 줄행랑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뭐 이게 사실 기업들마다 주가 패턴이 다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펀드멘탈까지 같이 검증했을 땐 충분히 자신감 있게 뭐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괜히 이러한 패턴이 만들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도 분명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캔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물론 내 투자 계좌 성과도 분명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자중 천장형 네, 세 번 이제 저항을 맞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저항선을 계속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저항을 받았고요. 두 번째 저항을 받았고요. 세 번째 저항을 받은 다음에 주가는 이 마지막 지지선에서 운봉 캔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는 좀 하락을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뜻은 뭐 바닥형이나 천장형이든 위로든 아래든 테스팅을 계속하는데 돌파를 못하면 다르게 그때부터는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매수 타이밍을 잘 아니면 매도 타이밍을 잘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지금 계속되고 가고 있는 매수편이기 때문에 매수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네, 외봉이면은 그쵸? 뭐 이 외봉 자체가 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대신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이건 완전히 다른 N차 패턴이 나오는 거죠. 대신 외봉도 상대적으로 나름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패턴이다라는 얘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닥형들은 지지와 연관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장형들은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명심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인 이동평균값 차례로 연결한 선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얘기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5일 이평선이면 그렇죠? 오늘 종가 그리고 D-4였던 그날의 주가들 다 합해서 평균적으로 연결된 선들,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주식시장 열리기 때문에 이런 선들이 연결했을 때 이걸 바로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죠? 이걸 이제 5일만 연결한 건 5일 이동평균선, 그렇죠? 그리고 10일 동안의 종가를 연결시켜서 만들어진 선을 바로 10일 이평선이라고 하고요. 이평선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그 회사 그 주가가 가지고 있는 추세 그리고 힘 파동들을 이 이동평균선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많이 쓰시겠지만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10일 이평선 그렇죠? 그리고 20일 이평선 굉장히 20일 이평선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0일 이평선 같이 얘기 드리면서 골든크로스를 설명하면서 이동평균선까지 같이 얘기를 드릴 거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든크로스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단기 이평선이 잔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입니다. 반대로 하향 돌파할 때는 당연히 데드 크로스고요. 그래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보시면서 골든 크로스 위치에서는 주가가 나름 10%대라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건 충분히 그건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추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뭐 재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실적이 월등히 뛰어난데 주가가 싸다거나 이럴 때만 저희가 타이밍을 잡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술적 반등, 그 두 번째는 실적과 펀드멘탈 분석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차차 차후에 강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골든크로스 좀 얘기를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드린 것처럼 20일 이평선이 이 파란색 60일 이평선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주가 자체는 단기적으로 이 20일 동안에 계속적 주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20일 동안에 그 종가를 합산한 산술평균한 값일 텐데 결국 종가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 이동평균선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하셔야 되고요. 골든크로스라는 건 강세, 뭐 매수 국면, 그리고 강하게 지지받을 수 있다. 뭐 얘기를 좀 더 드려보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20일 이평선은 이렇게 올라가고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평선을 타고 잘 올라가고 있다가 내려온 겁니다.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았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우선 실적을 볼 것 같습니다. 실적이 월등히 뛰어나고 저평가 되어 있으면 이 지지 또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고요. 어떻게 보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정배열 구간에 있습니다. 정배열 구간에 있다는 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강세 그리고 매수 국면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방금 같이 결합이 됐고요. 대신 이 회사가 지금 현저히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펀드멘탈과 기업 분석을 같이 하셔야만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이 부분 골드크로스 열심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락한다고 한다면 최근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일 이평선이 하락한다는 건 최근 20일 동안의 종가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근데 장기 이평선은 이미 그동안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얘기드린 것에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강세가 아니라 약세, 그리고 매수 국면이 아니라 하락 국면이고 매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 이탈이 나오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추하락 하락 나오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아쉽게도 하겠지만 뭐 반도체 쪽은 일부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좋지만 일부 기업들은 지금 이 데드크로스,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펀드멘탈적으로 좀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꼭 보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꼭 열심히 이동평균선 공부하셔서 내꺼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번에 설명드린 내용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 20일 이평선이 바로 이 빨간색 선이고요. 이 검은색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바로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정배열이 만들어졌다고 두 개 이평선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배열이 만들어졌고요. 상승하고 있다가 우선 정배열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정배열 구간이면 강세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 철저히 이 종목 사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20일 이평이 60일 이평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20일 이평을 오히려 돌파하지 못하고 60일 이평 근처까지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바로 이 구간 뒷면에서만큼은 펀드멘탈을 좀 제대로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을 뭐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정리할지에 대한 판단력도 같이 필요할 텐데 뭐 기술적인 분석만 놓고 한다면 한계점이 분명 있어서 같이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크로스만 잘 알고 데드크로스만 잘 알아도 충분히 매수와 매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생각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열심히 이 부분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들의 내용이 사실 시간이 좀 굉장히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와 같이 좀 편하게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뭐 제가 장중 시황 스팟도 좀 드릴 거고요. 그날 종목에 대한 차트를 좀 캡처를 해서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릴 텐데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예,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고요.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편하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게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이 갈 거고요.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량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날 있었던 매수와 매수가가 서로 체결된 주문 체결 양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거래된 주식의 양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주가가 높아지려면 당연히 거래량이 필요하고요. 사실 주가를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수급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이라는 건 다른 말로 거래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높아진다는 건 두 번째도 중요하죠. 그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가지수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이 박스권 끝날 무렵에 크게 터졌습니다. 근데 캔들의 몸통의 크기도 크지 않고요.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다만 거래량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저는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해당 어떤 주가 위치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얘기 드리겠고요. 결국 이 거래량을 통해서 그렇죠?
그날 있었던 거래량을 통해서 주가 흐름에 따라서 시가, 종가, 저가, 고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을 통해서 캔들이 만들어지고요. 캔들을 통해서 보도지표라든지 이동평균선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거래량의 특징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또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거래량, 조금 전에 얘기된 것처럼 이 수급이 주가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주가 거래량을 통해서 아까 얘기된 것처럼 뭐 시가, 종가, 그리고 뭐 윗꼬리. 그렇죠? 여기가 이제 저가, 고가가 되겠죠. 그래서 캔들이 만들어진다. 그날 거래량에 따라서 주가가 만들어진다는데 주가가 만들어진다는 건 그날 주가의 움직임 폭들이 캔들로 만들어진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로 이 거래량을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동평균선과 보조지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래지표는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름 선행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있고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 신호 조건을 만들고요. 거래량이 실리면 대부분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거래량을 좀 다르게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어들은 아닌데요. 다르게 얘기를 드려보자면 매집봉이라는 겁니다. 매집봉이라는 건 거래량은 분명 굉장히 많이 실렸는데 생각보다 주가 거래폭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캔들의 몸통은 제가 시가와 종가의 차이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몸통이 커지지 않고 거래량이 안 실렸다?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실린다면 몸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의도적으로 주가 관리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집봉에 대한 특징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그렇죠? 전주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선 부근선 쪽에서 나와줘야만이 좀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캔들의 몸통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제가 결국 이 신뢰도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사실 100%라는 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그 확률을 높이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신뢰도라는 표현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적으로 많이 쓸 단어 중에 하나라고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봉 실제 좀 사례 이미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거래량 많이 실렸습니다. 그렇죠? 캔들의 크기도 나름 상대적으로 크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7, 8% 내외의 몸통 크기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집봉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런 자리들은 매집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갔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집봉 그리고 거래량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많이 자주 쓰는 표지입니다. 얘기를 드리자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15%씩 좀 꾸준히 성장을 좀 해야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0%, 그리고 순이익은 5% 정도 성장하는 기업들 좋습니다. 우선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닙니다. 네. CAG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뭔가 뭐 벌크선 운임지수가 높아졌다든지 곡물 가격이 높아져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업들의 투자는 지양을 합니다. 지향이 아니고요. 지양, 거리감을 두고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업으로 돈을 잘 번 게 아니라 어떤 대외적인 매크로적인 지표에 의해서 돈을 잘 벌은 거고요. 결국 지금 뭐 유가 관련된 회사들 대부분 정유회사들 좋은 흐름들 실적을 냈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피카오 우려도 분명 같이 상존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기업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객이 아니라 화물, 물건을 많이 실어나르면서 많이 주가가 좋았고 실적이 좋았습니다. 결국 실적 이코르는 주가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았지만 미래의 실적도 분명 좋아야 됩니다. 미래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이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투자를 가급적 자제하셔야 될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적 성장률은 사실 과거에도 좋은 성장을 보여줘야 되고요. 실적 성장을요. 그리고 미래에도 좋은 실적을 성장을 보여줘야만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실적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가가 성장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물론 실적 펀드멘탈 기준으로 똑같이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시차가 있고요. 그런 시차를 좁히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양성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EPS입니다. EPS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EPS는 뭐 굉장히 좀 어려우실 텐데 이 바로 순이익을 주식 발행수로 나누면 바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해서 EPS입니다. 그 EPS를 매년 성장하는 비율이 저는 20%가 넘는 기업을 좋아하고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요. 재무적인 건전성이 굉장히 좋고요. 현금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M&A 대상이 된다거나 새로운 M&A를 통해서 신규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호재가 많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EPS 성장률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잘 성장하고 있는가? 들쭉날쭉한 기업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사와의 치킨게임을 통해서 판가를 올릴 수가 없고요.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와 실적은 연관성이 높다라는 기준 전제 조건 하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으려면 꼭 EPS 성장률이 최소한 3년 동안 20%가 넘는 기업들을 찾아보신다면 대부분 재무 상태가 훌륭히 좋다라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열심히 이 부분도 공부하시고요. 네. 제가 이 EPS를 특정 기업의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EPS가 계속 좀 성장합니다. 물론 이때 21년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페이스가 좋고 올해 추정치로도 어떻게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는 재작년이죠. 2020년 대비해서도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좋은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올해 그리고 23년까지도 계속 성장한다고 했을 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지지선이 왔을 때 투자를 할까 말까의 고민은 최종적인 판단은 펀드멘탈 가지고 하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하나 사실은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 지난번 시즌1 강의 때 얘기 드렸던 건데 PER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EPS를 곱하게 되면 이걸 목표 주가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열심히 실천을 해보셔야 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숙달 되면 누구보다도 편하게 목표 주가를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평균적인 히스토리컬을 가져와서 평균단에다 평균치, 에버레이지에다가 선을 그었고요. 그 지금 PER에다가 이 회사의 올해 EPS 또는 내년 EPS에 곱하게 된다면 22년 목표 주가와 그렇죠? 23년 목표 주가를 계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펀드멘탈도 굉장히 오늘 많은 솔직히 하루에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쉽지 않으실 텐데요. 결국에는 숙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란톡에 좀 참여하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펀드멘탈 강의 계속적으로 안내 드릴 거고요. 순차적으로 보신다면 좀 트여지면서 좀 펀드멘탈의 이해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이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장 결코 쉽지 않습니다. 뛰어난 경제적인 해저와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과 좀 순탄하게 시장을 같이 겪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까지는 약간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들 좀 설명을 드렸고 복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실제 사례를 드려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소확주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 또 좀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미래에도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성장하고요. 미래에도 성장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얘기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짜 글로벌 1등 기업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이 캐파 포션을 놓고 봤을 때 이미 디램 시장과 낸드 시장은 삼성전자가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이 아닌 이상 그 점유율 높이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바로 저는 이 작은 기업들, 작지만 강한 기업들의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가져온 줄 알았는데 대형주보다 소형주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를 평균적으로 놓고 본다면 소형주의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실제 사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그만큼 잘 아셔야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오늘 기본 개념과 플러스 알파 확장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 딱 보시면 뭐가 좀 생각나실까요? 첫 번째로 저는 예, 바로 도망갈 타이밍이죠. 예, 이중 천장형 쌍봉 패턴이 한번 보일 것 같고요. 예, 여기 앞에는 안 보이겠지만 골든 크로스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 정배열 만들어지면서 이격이 넓어지고 있고 상승 추세는 됐다. 다만 이격이 넓어질수록 주가의 특성상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일 이평선이죠.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예, 여기 보시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요. 다시금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중 바닥형 패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저점을 한번 만들었고요.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 나왔고 이 추세 박스권을 그어보자면 상승입니다. 이런 행보가 아니라 바로 이 저점을 높이는 상승 지지선이 만들어졌다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 강의 드렸던 캔들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중 바닥을 만들고 거래량이 454%가 터지면서 주가는 크게 올랐던 기업입니다. 네,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이고요. 최근 이 전력 관련된 어떤 풍력 그리고 어떤 광 케이블 그리고 전력 케이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 회사의 실적은 당연히 좋고요.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400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약 대략적으로 260억 정도가 벌였고요. 산술평균적 얘기를 들어보자면 올해 520억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고 다만 업황은 하반기도 계속 좋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낼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바로 이 캔들 모양이 나왔던 이 타이밍이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두 번째 바닥을 만들 때 저점을 높이는 바닥 구간도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주가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컸지만 많은 걸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중천장형이 나왔고요.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그리고 쌍봉을 만드는데 쌍봉을 만드는 과정에서 캔들 이평선이 캔들이 20일 이평선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 경우 지금 정배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배열을 만들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 나름 좀 기대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부분에서 저점을 높였고 여기 전고점봉에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상승했을 수도 있었다. 대신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실적 포인트를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좀 더 나가신다면 부채 비율, 뭐 유동 비율, 그렇죠? 그 유보율 다양하게 보신다면 재무적으로 튼튼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저희는 투자에 있어서 100%는 없지만 확률을 높이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 기업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당 기업은 실적보다는 재료 테마가 더 강했더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똑같이 이중 천장형, 쌍봉형 패턴이 나왔고요. 바로 여기서 보시면 파란 음봉 캔들 나온 주가는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좀 반전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거래량이 실려서 주가가 나오긴 했지만 올라주긴 했지만 다시 좀 저점을 만들었고요. 결국 여기선 데드크로스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의미는 없었던 부분인 거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중바닥을 만들었고요. 여기 지금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또다시 저점을 높이는 신뢰도 높은 이중 패턴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주가는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거래량까지 같이 실리면서 매집봉이 나왔고 그 가운데서 주가는 그 이후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쭉 올랐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것 같다는 만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재료 테마로 잘 엮였고요. 사실 실적 면에서는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부진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과 기술적인 위치를 놓고 본다면 소액으로라도 기술적인 분석과 공부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좀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었던 종목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중 천장형 만들었고요. 쌍봉 패턴이 만들어졌고 예,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이중 바닥, 예, 쌍바닥이 나왔고 여기서 바로 캔들이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고 예, 거래량도 실리면서 지금 완벽하게 바로 이 타이밍에 골든크로스와 정배열이 나왔고 거래량은 또 터졌습니다. 실제적인 이 타이밍도 매수 타이밍 좋았지만 이 타이밍도 매수 타이밍 괜찮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다시 한번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
결국 이 회사는 뭐 화학 쪽에 대한 어떤 매출액의 비중이 아직도 크지만 2차 전지 쪽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제로 테마 기대감이 엮이면서 주가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 종목입니다. YM텍이라는 2차 전지 장비고요. 최근에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양광, 태자는 태양광이고요. 조는 조선이고요. 그리고 이는 2차 전지고요. 방은 방산, 그리고 원은 원자력인데 거기 2차 전지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도 사실 굉장히 산업 분석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재 기업이 있고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양하게 아셔야만이 지금은 소재보다는 장비가 가난 사이클이 있는 부분이라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회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인데요. 바로 헤드앤숄더입니다. 헤드앤숄더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락을 의미하는 쌍봉형 아니면 삼중 천장형이 되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어깨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을 자리였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 부분도 쌍봉형 패턴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역별 구간에 완벽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21 2평, 그렇죠? 단기 2평이죠. 그리고 61 2평 파란색, 그리고 장기 2평 이렇게 위치가 되면서 완벽하게 역별 구간에 들어갔고요. 여기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하락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바닥을 다졌고요.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면 저점을 높이는 다중바닥이 나온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바로 이 거래량 부분이 포인트고요. 바로 이 거래량, 이 매집봉 타이밍을 봤을 땐 충분히 과감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거래량이 쭉 실리면서 주가도 저점을 높이는 바닥을 만들지만 결국 이런 지지선을 잘 지지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장기 이평선을 지지받고 안 내려갑니다. 이 뜻은 정배열이기 때문에 강세 국면이고요. 지지가 잘 먹히는 구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네 번째 설명드렸던 실적, 펀더멘탈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70억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60억을 벌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이 단순 산술평균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영업이익은 120억이 될 거고요. 당연히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성장이 기대감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는 최근 들어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이건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주가는 사실 6개월 실적 선반영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들은 테드크로스 나와서 안 좋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었고요. 캔들이 21평을 돌파했고, 그렇죠? 거래량이 실렸고요. 골든크로스가 나왔고요. 실적 보니까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네 가지 조건만 확인하더라도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낼 수 있다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태조 이방원이 최근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분위기와 재료 테마까지 같이 엮여서 주가는 올라갔다라고 얘기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라는 기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거는 반대로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가 쭉 나오고 고점을 내리죠. 완벽하게 하락 타임이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은봉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하락하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처음 외바닥 만들 때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캔들이 21평선 돌파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저점을 높이는 또 쌍바닥이 나왔고 이중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단기간에 빨리 올랐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팔아야 될까라는 부분들은 고민하셔야겠죠. 팔았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받을 때, 그렇죠? 장기 이평선 또 지지받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정별과 골든크로스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골든크로스 정별이면 지지를 잘 받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 되는 힘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적 좀 볼까요? 실적을 본다면 우선 2020년 영업이익이 106억이었습니다. 근데 21년에 162억이고요. 올해 216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EPS 성장률이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EPS는 순이익을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건 EPS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고 EPS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요. 성장 회사들 중에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라 실적과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는 좋은 기업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도 보시면 굉장히 좀 좋았을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복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드크로스, 그렇죠? 고점을 낮추고 하락 추세의 모양을 보이는 데드크로스 나왔고 여기 보시면 바로 전저점을 깨는 은봉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횡보를 나오다가 지금 처음 이 나오는 외바닥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이중바닥을 만들었고 거래량이 실렸고 그리고 골든크로스 정배열 만들면서 주가는 굉장히 세게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앞으로 가서 복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드릴 텐데요.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고요.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이중 바닥을 만들고요. 그렇죠? 여기서 양봉 캔들이 나온다거나 또는 21일평선을 양봉 캔들이 돌파를 해준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고 매직봉이 만들어지면서 정배열 골든크로스 나와야 된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조건 자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차트를 보고 그리고 그 회사의 펀드멘탈을 보고 잘 분석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네 가지 사항 꼭 머릿속에 명심하시고 혹시 안 되신다면 카메라로 캡처하셔서 사진 속에 놓으시고 출퇴근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매수 확률을 높이는 비법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강의 제목 오늘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상승 확률을 업 높이는 매수 신호입니다. 1탄이고요. 다음 주에 또 2탄은 좀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대해서 좀 열심히 봐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좀 강의 좀 사례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암호 그린 택입니다. 우선은 데드크로스가 나왔지만 데드크로스 나오는 구장에서도 이 회사의 주가는 상승할 준비를 잘 만들었습니다.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이 빨간색 캔들,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21일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좀 이중바닥이 나왔고요. 또 여기서 이중바닥형이 나온 거죠.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6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골든크로스, 정배열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 리바운딩이 세다. 플러스 알파 어떤 거죠? 바로 펀드멘탈이라는 겁니다. 펀드멘탈. 이 회사 펀드멘탈 볼까요? 20년에 영업이익 1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8억이고요. 근데 올해 얼마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인가요? 135억입니다. 어제 오늘 주가 흐름 어땠나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뭐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실적과 기술적인 분석이 같이 병행돼야만이 매수 확률은 높아진다. 양손잡이가 되셔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성 ENG, 네, 태양광 관련 기업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네, 이중 천장형 패턴 만들었고요. 저점 높이는 이런 상승 추세 만들면 주가는 굉장히 좀 급등했다. 그래서 거래량도 증가했고요. 캔들 21평선 돌파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골든크로스 정별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이걸 돌파하는 시점이 네, 여기가 21평이고요. 여기가 60일, 여기가 네, 10, 2평선입니다. 그리고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주가는 8월 26일 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오늘 강의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해 안 되셨더라면 꼭 열심히 반복 수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펀드멘탈 분석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했던 이 매매의 기술 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뤘던 것 같습니다. 꼭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1차적으로 좀 1강부터 순차적으로 들어보고 싶으시거나 이 매매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실제 사례를 더 알고 싶으시거나 좋은 소확주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장중에도 시황 스팟 얘기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저와 좀 편하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거고요.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이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지치지 마시고 편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나시고 주식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고위험 투자 상품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 증식 투자 상품이라는 거 얘기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